안녕하십니까, 장 감독입니다. 아, 저 혼자 이렇게 집에 있을 때 제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또 뭔가 아이템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볶음밥 맛있게 먹는 그런 볶음밥 레시피 많이 있습니다. 유명하신 백종원 선생님의 볶음밥 만드는 법. 제가 아주 탐독을 했는데요. 근데 머리 아픕니다. 재료 너무 많고요. 뭐몇개 없다고 해도 귀찮습니다. 요거 괜찮더라고요. 저 쿠팡의 곰곰. 곰곰 브랜드 아시죠? 쿠팡의 자체 브랜드입니다. 물론 이 비즈니스 쪽으로는 이 어떻게 보면 쿠팡에 입점해 있는 수많은 이런 제품들을 만드시는 분들 다 쿠팡의 그 자체 브랜드 때문에 다 밀려나고 있죠. 그 밀려나는 첫 번째 포인트가 일단은 쿠팡 자체가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업체를 쫓아내는 것도 이유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 뭐겠습니까?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면 맛을 더 있게 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더 내리거나 아니면 양을 더 많이 주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자체 브랜드, 대기업의 자체 브랜드가 중소기업을 내쫓는 거는 우리 이마트 때도 봤고 수많은 큰 대형 쇼핑몰이라고 하죠. 예, 그런 데서 그런 PB 상품들로 많이 내쫓습니다. 현실이 참 안타깝지만 뭐 이게 또 자본의 원리로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 입장에서 나쁜 건 아닌데 뭐 윤리적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할 얘기는 그 얘기보다는 어쨌거나 그런 것의 산물, 이런 곰곰 제품이 제가 요즘 곰곰 제품을 많이 이용하는 게 역시나 싸기 때문에 그래요. 싸고 양이 많습니다. 햇반도 곰곰 햇반이 훨씬 싸고 양이 많습니다. 더 맛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우유도 이렇게 저는 곰곰 우유, 곰곰 우유. 요즘 우유가 많이 비싸죠. 그래서 저는 쿠팡 우유로만 먹습니다. 그리고 쿠팡에서 계란도 다 시켜 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전 볶음밥을 몇십 개를 사서 이렇게 다 볶음밥입니다. 종류별로 여러 가지 종류의 볶음밥들을 이렇게 지금 다 볶음밥입니다. 참 제가 이 쿠팡을 이용하는 이유는 김치. 이것도 곰곰 김치입니다. 뭐 쿠팡 광고도 아니고요. 전 쿠팡이 그렇게 대단히 좋은 업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쿠팡의 노동력 착취에 대한 수많은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이 뭐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팔 거고요. 문제는 저도 한 명의 소비자이기 때문에 싸고 맛있고 양이 많은 걸 선택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쿠팡이 나빠서 쿠팡에서 나온 거 절대 안 사야 되겠다. 힘이 없는 소비자입니다. 저는 죄송합니다만.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쿠팡에서 샀습니다. 대파. 온갖 음식의 맨 마지막에 이게 썰어놓은 대파 살짝살짝 넣으면 라면도 맛있고 요리의 맨 마지막에 풍미를 살릴 수가 있죠. 오늘 제가 이렇게 볶음밥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가격이 일단 싸요. 햄, 야채, 볶음밥, 곰곰. 이게 8개들인가? 뭐 이렇게 사면은 하나에 1600원에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봉지 하나에 1600원 꼴이에요. 물론 이제 와우 회원일 경우에. 근데 뭐 쿠팡 대부분 다 와우 회원이잖아요, 요즘은요. 이 1600원이라는 가격이 햇반 가격 생각하면 이게 무척이나 싸다라고 느낄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1인분보다 약간 양이 많이 나와요. 이걸 먹어보면 여자가 먹기엔 좀 양이 많습니다. 한 그릇이. 남자가 먹기에는 배부르다 정도의 양이 나와요. 이 정도 양이. 제가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 둘씩 시켜 먹어봤어요. 종류별로. 대패 삼겹 볶음밥인가? 그거 뭐 나름 매콤하면서 그것도 맛있었어요. 물론 고기류가 들어가면 하나에 개당 1600원 꼴은 안 나옵니다. 개당 한 2000원 정도 꼴이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의 어떤 가격 형성이 돼 있어요. 개당. 그리고 엊그저께 이걸 시켜 먹어봤는데 곰곰 잡채 볶음밥. 이거 대박입니다. 맛있어요, 맛있어요. 자, 그러면 원래 자체도 맛은 있는데 원래 자체도 맛은 있는데 제가 그럼 굳이 이걸 왜 지금 이런 이상한 재료를 꺼내놨냐 하면 요리의 대가이신 분들이 볶음밥을 맛있게 하는 법들 레시피를 보면 맨 마지막에 후처리해서 약간의 테크닉을 쓰면 업소용 맛이 난다. 업소용 맛. 뭐 유명한 레스토랑의 그뭐 불맛 뭐 이런 것들을 낼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테크닉들을 보니까 밥은 맨 마지막에 넣고 물론 이거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재료를 다 각자 준비해서 만드는 볶음밥일 때 얘기인 거고 이건 이미 뭐된 거니까 볶으면 된다고 하지만 여기에도 한번 그걸 한번 통용을 시켜보려고 그래요. 그 방법을 한번 여기다 써볼 건데 이렇게 계란이냐 밥이냐 먼저 할땐 무조건 계란 먼저 넣는다. 이게 그 법칙의 일단 1순위더라고요. 모든 요리의 대가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맛있는 볶음밥은 밥은 맨 마지막에 넣는다. 자, 그러니까 계란을 넣어서 일단 볶고 그리고 그 계란의 맨 마지막에 간장, 진간장 같은 거를
이 달궈진 팬에다가 계란을 옆으로 이렇게 몰아놓은 다음에 간장을 여기 빈 곳에다 놓고, 백종원 선생님의 비기예요. 놓고 여기다 살짝 태우는 거죠. 약간 탄데 타는데 타는데 할때 그때 계란하고 같이 먹는다. 이게 포인트더라고요. 그러면 그 우리가 흔히 먹는 아주 업소용 그 볶음밥, 불맛 나는 볶음밥이 완성이 된다. 이게 비기더라고요, 사실은. 자, 그래서 그리고 백종원 선생님도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만 업소용 맛은 안 나는 이유는 어쩔 수 없다. MSG가 들어가야 된다. 뭐 미온 같은 거죠. 그거 살짝 넣어야 된다. 살짝. 그랬을 때 미온이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소스가 바로 이굴 소스다. 이것도 쿠팡에서 샀습니다. 자, 뭐 쿠팡이 어떤 제품이 더 맛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나름대로의 레시피 두 가지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하나는 유튜브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말하는 그런 조리법에 의해서 한번 고기를 빼고, 고기가 지금 없으니까 고기를 빼고 과연 그런 불맛을, 향긋한 불맛을 내면서 볶음밥이 금방 완성이 되는가, 김치 볶음밥이. 그걸 한번 테스트 해볼 거고요. 하나는 그게 과연 공공 볶음밥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비교 우위에 있는가, 아니면 비교 절하가 되는가. 이제 그걸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양이 좀 많아서 제가 일부러 반만 먹었었거든요, 어젯밤에. 그래서 이 반만 볶을 거예요, 반만. 하나 안 볶을 겁니다. 하나 반만 볶을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 그 테크닉. 살짝, 여기다 밥을 살짝 몰아가서 여기다 굴소스를 살짝 넣어서 살짝 탈 때쯤. 역시나 MSG와 간장 비슷한 그런 조합이 될 거니까 이것도. 살짝 탈 때쯤 같이 밥이랑 같이 볶아서 마무리를 업소용 맛을 과연 재현할 수 있는가. 그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고. 실제로 어저께 밤에 그렇게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냥 기본도 맛있다. 공급 제품 맛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 안 드린 포인트. 생각보다 식용유를 많이 써라. 요리를, 전 요리 잘 못합니다. 요리 잘 못하니까 이런 거 먹죠. 요리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사실은 충분한 양의 기름을 쓰냐, 아니면 충분한 양의 설탕을 쓰냐, 뭐 솔직한 얘기로 그게 좀 있죠. 떡볶이 같은 거 특히 그런데, 자, 식용유를 생각보다 조금 좀 넉넉하게 넣어줘야 계란도 잘뭐 거의 튀김 계란처럼 되는 거고, 그리고 볶음밥도 안 탑니다. 기름이 고실고실해야. 그리고 이연복 선생님 영상 보니까 만약에 밥을 볶을 때 이런 제품이 아닌 실질적으로 밥을 볶을 때는 찬밥으로 많이 볶더라고요. 뜨거운 밥은 좀 눅눅해진다. 찬밥이 꼬실꼬실하게 잘 코팅이 된다, 기름이랑. 이런 테크닉이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추석 연휴에 저 혼자 있어서 제가 한번 그렇게 볶음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 오늘 포인트. 곰곰 야채 볶음밥 이거 1600원 꼴. 가성비 끝내줍니다. 아주 괜찮아요. 맛있고 가성비 끝내주고, 여기에 뭐 살짝 김치 같은 거 쳐서 같이 볶으면 또 김치 볶음밥이 되고, 여러 가지 그 바리에이션을 할수 있는 그런 용도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잡채 볶음밥 그거보다 약간 좀 비싸다. 개당 한 2,000원 꼴이 나오는데 이거 괜찮다. 고기 같은 게 들어가면 그 개당 단가가 한 2,400원 꼴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여기에 뭐 스테이크 볶음밥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니까 뭐 쭈꾸미 볶음밥도 있고 다 맛있을 것 같아요. 다 맛있을 것 같고, 일단 제일 저렴한 재료가 들어있는 거, 요거 강추다. 그리고 잡채 볶음밥도 맛있었기 때문에 오늘 잡채 볶음밥 반만 하겠습니다. 식용유의 양은 물론 뭐 제가 요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넉넉하게 넣어야 되는 게 맞아요. 대충 이 정도. 약간 조금 많은데 정도 먼저 계란 후라이 하기에 좋더라고요. 한요 정도 넣겠습니다. 자, 계란 후라이를 먼저 시작을 하고요. 보통 볶음밥은 이렇게 노란자를 다 깨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전 요리 전문가가 아닙니다. 자,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컨텐츠가 유용한 거예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요리를 잘 해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일회용 요런 걸 쓰는 거죠. 자, 뭐 이렇게 섞어서 불맛이 나는 계란 볶음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인 거죠. 자, 여기 포인트는 계란이 다 볶아졌을 때 불맛을 내는 방법. 간장이나 굴소스를 이렇게 계란을 모아놓고 여기다가 간장이나 굴소스를 태운다, 살짝.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불맛의 포인트. 자, 이 정도. 너무 많죠, 이것도. 살짝 밥을 넣을 거니까 저는. 자, 이거를 얘를 살짝 탈 정도로 놔둔다.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이거 타는 거 같은 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때 같이 계란하고 같이 볶는다. 그리고
약간 좀 찐득하다가 이제 고기 불맛의 포인트다. 좀 지금 기름이 좀 많은 상태니까 이따 밥을 넣을 거기 때문에. 자, 요런 색깔, 이 색깔을 만드는 것도. 저는 며칠 전에 먹다 남은 밥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먼저 그 그냥 일반 볶음밥, 김치 볶음밥을 먼저 만들 거고요. 요거는 제가 자체적으로 굴 소스를 넣은 김치 볶음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시피에 있는 식으로 약간 탄맛이, 약간의 그 불맛이 살아있는 게 과연 될지. 여기 김치 좀 넣을 거예요 저는. 자, 공군 김치 넣고 김치 볶음밥을 저는 지금 만들겠습니다. 일단 과연 처음에 의도와 같이 중국식 그 불맛이 나는 김치 볶음밥이 완성이 될지. 고기는 지금 안 들어있거든요. 원래 여기다가 고기도 넣고 해야 되는데 진짜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 그렇게 넣고,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한번 맛을 볼 거고요. 제품인 요 공금 잡채 볶음밥에 살짝 굴소스를 얹은 거랑 요 맛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업소용 그 볶음밥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눌러볼게요. 약간 이 열의 밑에가 약간 노릇노릇하게 타게 해서 고소한 맛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놔둔 다음에 한번 뒤집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그 밥이 누른밥이 되면서 요런 식으로 이렇게 칼라도 예뻐지고 또 꼬실꼬실해지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저는 이제 후추와 아까 그 대파 요거 살짝 얹어서 맛을 한번 내볼 겁니다. 여기에 이제 살짝 후추, 그리고 대파. 완성. 끝. 자, 이번에는 어저께 먹다 남은 곰곰 잡채 볶음밥. 이거 아주 맛있거든요. 자, 요거에 살짝 굴소스만 넣어서 한번 요거보다 더 풍미가 좀 진한 맛을 또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나 식용유로 약간 자작하게 이미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반 정도거든요. 근데 양이 많죠. 그래서 제가 이거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예요. 아주 괜찮습니다. 맛도 아주 끝내주고요. 이건 놓고 사실 그냥 볶기만 하면 돼요. 기름하고 뭐 그 장인의 레시피는 또 없는데, 대신 여기에 요 굴소스를 조금 더 넣겠다. 이게 저의 의지입니다. 맛이 훨씬 깊어지더라. 그리고 역시나 그 백종원 선생님의 레시피처럼 살짝 탄 타기 직전에 굴소스가 살짝 얹어지면. 굴소스는 아까보다 좀 적게 넣겠습니다. 아까는 계란이 있었으니까 좀 많이 넣은 거고요. 자, 이것도 거의 다 됐을 때쯤에 옆으로 밥을 밀어놓고 빈 공간에다가 적당한 양의 굴소스 조금만, 요 정도만 넣을게요. 그냥 향만 넣는 거예요. 이 맛이 약간 타 들어갈 때, 이거 타는 것 같은데 라고 할 때까지 넣는 게 포인트예요. 자, 지금 타죠. 이때가 포인트입니다. 자, 이때 섞어준다. 그러면 MSG의 향이 더 엄청나게 들어있는 거죠. 이 굴소스가 그냥 그냥 굴만 들어있진 않겠죠. 당연히 MSG가 많이 들어있겠죠. 이 안에 그거를 입히는 거예요. 업소용 맛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네, 최종 결과물 두 개죠. 최종 결과물 두 개가 나왔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맛을 볼 건데요. 이것은 유튜브에 있는 아주 유명하신 분들의 레시피를 살짝 딴 그 중화식 볶음밥에서 고기가 빠진 거예요. 원래 여기에는 당근도 살짝 썰어놓으면 좋다고 하고, 색깔 때문에. 그리고 고기를 먼저 볶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아까 말한 것처럼 밥을 맨 마지막에 놓고 볶는데, 포인트는 간장을 살짝 태우는 듯하게 하면서 볶아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였는데, 저는 거기다 굴소스를 살짝 태운 듯이 볶았습니다. 맛을 한번 볼게요. 살짝 보면 탄듯한 느낌이 있네요. 맛이 괜찮습니다. 실력 없는 제가 그냥 대충 유튜브 보고 흉내내서 한 거, 그거 치고는 고소하면서 그 뒤에 진짜 살짝의 그 진한 풍미가 나네요. 불맛까지는 아닌데, 역시나 굴소스를 해서 그런지 불맛까지는 아닌데, 아우, 진한 그 풍미. 업소용 비슷한 맛이 납니다. 업소용 비슷한 맛. 자, 이번에는 진짜 제품이죠. 잡채가 들어간 곰곰 잡채밥. 거기 살짝 이게 파만 넣었습니다. 여기는 뭐 후추도 안 넣었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다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리고 그냥 굴소스 하나만 넣고 볶은 거랑 다르죠, 느낌이. 자. 맛있네요. 그 맛있는 중국집에서 나오는 그 잡채밥 있잖아요. 근데 밥을 볶아서 나오는 잡채밥. 그 잡채 볶음밥이 더 맞는 말이겠죠. 잡채밥은 그냥 맨밥에서 나오니까. 정말 맛있는데요. 네, 정말 맛있습니다. 강추입니다. 와. 역시 이 맛이지. 역시 업소용 맛. 진짜 잡채밥 잘한 집 가서 먹는 맛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 원래 제품도 맛있는데 아까 그 굴소스 작전 살짝 태운 그 굴소스가 살짝 입혀지면서 그 풍미가 두 배가 되고, 이렇게 생파 하나 넣어서, 생파거든요 그냥, 먹으니까 향긋한 맛까지 같이 더해지네요. 이건 오늘 처음 실험한 거거든요. 그냥 집에서 맨밥 남은 거에 한번 볶음밥 해볼까, 김치볶음밥 해볼까, 근데 중화식으로 넣어도 해볼까 해서 만든 건데, 이것도 괜찮고요. 솔직히 이건 요 맛있게 지금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것만 먹었으면 오 이거 이랬을 텐데, 요거 같이 먹으니까 얘는 비교 하위에 있대요. 공급 맛있네. 자, 오늘 저의 엉터리 레시피, 뭐 제 레시피도 아니에요. 그 유명하신 분들 거 열심히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응용해 본 겁니다. 자, 볶음밥 만들기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감독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